자, 그랜드 스타 RX 지금 매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밟아주세요! 한 번만 더요! 네, 됐습니다! 후에 지금 매연 다시 체크해보겠습니다. 밟아주세요! 안 나오죠? 네, 됐습니다! 오늘 그랜드 스타렉스 지금 몇 년식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장착 전에 매연을 좀 밟아봤더니 매연이 나오던 게 지금 사장님 눈으로 보셨죠? 예. 안 나오죠? 예. 자, 더 좋아질 겁니다. 그리고 요 차량에는 탄 흡기 D타입 하나, 그리고 터보의 N타입 하나, 그리고 중통의 무동력 하나, 그리고 배기의 N타입 하나,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습니다. 사실은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보시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보시고 긴가민가 하고 오셨는데 지금 사장님이 주행하시면서 느끼시는 것만 지금 70km인데 RPM 1300, 200밖에 안 써요. RPM이 떨어집니다. 오, 그러네요. 자, RPM이 떨어졌다라는 건 분명히 출력이 그만큼 업이 됐고 저단에서 힘을 다 쓰기 때문에 기어 변속도 상당히 빨리 바뀌고요. 모든 게 다 변화할 겁니다. 여기 70km 때 마침 있었고요. 지금 벌써 엑셀 페달감이 틀릴 거예요, 나가는 게. 전에는 이게. 네. 우리가 항상 이 차 타고 다니지만. 네네. 엑셀이 항상 무겁거든요. 그렇죠. 사장님은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. 좀 침딸림, 출력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오셨는데. 시너지 효과가 세 가지가 다 와요. 매연, 출력, 연비까지. 한번 느껴보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. 그리고 오늘 고객님은, 냉각수 첨가제. 500ml 지금 넣어드리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1차적으로 저희 걸 조합 장착하시고 효과를 충분히 본 이후에 첨가하시면은 또 그 냉각수 첨가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고스트 냉각수 첨가제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. 차가 아마 많이 부드러워졌을 거예요. 알펜이 네, 알펜 놀라죠. 알펜이 2000 이상 안 올라가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? 원래 80km면 2000 이상 가고 막 이렇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속 중 한번 뛰고 오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한번 좋아지는 거 느끼시고 전화 통해서 아, 타봤더니 이렇게 틀려졌다. 이렇게 전화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. 예. 지금 언덕 올라가고 있는데 힘쓰는 거 틀릴 겁니다. 앞에 확 떨어지네. 그러니까 차가 힘든 걸 못 느끼죠? 사장님, 장착하실 때까지도, 야, 정말 이게 그렇게 바뀔까? 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렇죠. 나는 그냥, 네. 뭐, 효과 없으면 버린다, 이 생각도 하고. 네. 아, 버리지 마십시오. 저희 제품 아주 좋은 겁니다. 사실, 이런 것도 사실 인터뷰에서 별로 안 하고 싶고, 막 이렇게. 맞습니다. 얘기를 하게 되네. 아, 그쵸. 지금 저기 빨간불이니까 엑셀 100% 떼보세요. 네. 100% 떼세요, 엑셀을. 그래도 이렇게 쭉 밀어준다고요. 이 밀어주는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면 연비까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. 멀리 신호 보고 이제 운전하셔야 돼요. 이제 브레이크 잡으셔야 됩니다. 이해되셨죠? 네. 네네. 여기서 이제 한 500m 내려가면 유턴 하는 데 있거든요. 거기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가면서 또 한번 느껴보시죠. 지금 장착한 걸로는 한 오늘 느낄 수 있는 건 60, 70% 정도의 효과고요. 타시면서 차가 계속 좋아집니다. 그래서 그걸 다 느끼신 이후에 제가 냉각수, 고스트 냉각수를 첨가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지금 아까 제 사장님한테 그 메이 차량 현 정비하시는 분 문자 온 거 보여드렸죠? 네. 17.5km 우리 올 때 이미 우리 거를 장착했던 사람이었는데 업그레이드 하면서 냉각수 첨가제만 넣어줬는데 20.7km 찍었다고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.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릴 건데요. 이거 놀랄 일입니다. 이거 말이 됩니까? 확실히 네. 좋아진 것 같아요. 진동 소음도 좋아져요. 아이들링 시에 진동 소음도 좋아져요. 소음 자체가 네.
엔진에 아무것도 안 넣는데. 그렇죠. 우리는 흡기에 넣어주고 또 흡기에 감아주기만 했어요. 라파 플러스 원을. 틀리는 그 기아 변속되는 그 변속 충격도 부드러워지고요. 다 좋아져요. 지금 엑셀 아예 띄고 가보세요. 60에서 뗐습니다. 62km 정도에서. 자, 보세요. 이 정도 내리막인데 지금 벌써 70 가까워졌고 70입니다. 이렇게 그냥 가면요. 연료를 낭비 안 하고 간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 이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. 그럼 연비 많이 도움됩니다. 근데 이제 저기서 쓸 거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씩 미리 밟으시면서 여기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. 지금 저는 이걸로 보고 이 차가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. 네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재밌죠, 사장님? 네. 사실은 냉정히 말씀드려 사장님 말씀도 별로 없으신 편인데 사장님이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영상 찍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느껴지는 게 보이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그냥 진실이에요. 이게 그냥 팩트고요. 사람 성격의 차이에 있어서는 어떤 분은 지금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.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이러면서. 나는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흑기 쪽에 조금만 네. 지금 손본 건데 네. 야. 많이들 놀라세요.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직접 장착하고 운전해보지 않으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워낙 어떤 제품들이 사기성이 좀 많은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불신이 생겨서 그렇지 이거는 제가 그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장착하시고 50일 동안 타봤는데 난 효과와 성능을 모르겠다. 제가 전액 환불해 준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도 못 믿고 계속 질문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사실은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에이 하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. 거의 다예요. 가속력이 상당히 빨라져요. 지금 잠깐 밟았는데도 60에서 70이고 여기는 평지지만 오르막이에요. 네. RPM도 네. 웬만해서 이렇게 2000 이하로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. 내가 일부러 밟아보는 건데. 그죠. 지금 오르막이잖아요. 저기 빨간불이잖아요. 엑셀 100% 떼보세요. 그래도 저기까지 그냥 밀고 가요. 이렇게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 잡으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운전 습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. 이 탄력 중에 항속 중이 잘 되는 만큼 엑셀을 미리 뛰게 돼 있거든요. 그게 잘 안 되시면 멀리 신호 보시고 빨간불이거나 차간거리 아까워 좀 미리 엑셀을 뛰세요. 그리고 그냥 쭉 가세요. 그냥 그러다 차간거리 좀 벌어지면 다시 엑셀 밟으시고 그러니까.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돼요. 이 차는 오래된 차라 네. 이게 첨가제 넣고 이런 게 금방금방 오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아무것도 안 넣는데 이렇게 오네요. 아, 저희 거 많이 장착하셨잖아요. 못해도 사장님 네. 오늘 장착한 게 한 그래도 100% 세팅값은 돼요. 뭐 어차피 제가 초반에 미팅할 때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더 들어간 만큼 효과는 더 있는데 그래도 못 믿고 왔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나는 요 정도만 해주세요. 맞춰드립니다. 맞춰드려요. 그러니까 이게 언덕바지에서는 네. 힘이 지금 틀리죠? 네. 네. 네, 어떻게 있습니다. 네, 네, 네. 좀 궁뜨다는 게 없어요. 좀 엑셀 반응이 상당히 빨라졌죠. 그렇죠. 네, 그거예요. 그러니까 엑셀을 이 차는 밟으면 네. 세게 밟아야 되고. 수력차죠. 네. 수력차도 살짝 밟아도 네. 팍팍 나가지만. 네, 네. 이 차는 안 가. 근데 지금. 나가잖아요. 네. 좋아진 건 아닌데. 네네. 부드럽게 바뀌었다는 게. 느껴지시죠? 네. 이제 그게 이제 잘 먹고 있는 거니까 타시면서 더 조금씩 좋아지는 것까지 다 느껴보세요. 요 언덕 밑에 내려가면은 70km 있으니까 서서히 네. 그건 마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엔 없을 거예요. 사장님 어떻게 오늘 지금 그 냉각수 우리 첨가제 때문에 기술 대표가 안 열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그렇죠. 네. 사장님하고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.
그냥 사장님 효과 보시면 돼요. 저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야,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제품 만든 게 맞네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저희는 저희 일에 대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. 조금 단점은 차가 잘 나가니까 또 밝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렇죠. 원래 내가 승용차 볼 때는 진짜 나가는 막 봐도 다녔다. 아, 그러니까. 지금 저기 황색불이니까 엑셀 뛰세요. 100%. 자, 속도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. 천천히 떨어지거든요. 이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. 나중에 그 고스트 냉각수 첨가하시고 또 변압감 느끼시는 거 꼭 전화로 백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유, 네. 고맙습니다, 사장님. 예. 네.